하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가 바로 도외목!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네,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데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린이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이 밖에서도 JJ가 지나간다고 JJ다 하고 알아봐주는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유튜브에서 어린이 친구들이 JJ를 따라하는 거를 봤다고 제보를 해주셔서 오늘 이 JJ를 따라하는 요 녀석들을 검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잡으러 가봅시다. 잡았다 이놈. JJTV 구독 플리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도외목을 쳐볼게요. 도외목. 자, 도외목을 치면은, 야, JJ의 도외목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쵸? 저도 몇 편까지 했나 솔직히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45편째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친구들 걸 찾아야 되니까 업로드 날짜 순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업로드 날짜. 야, 도외목 지금 1분 전에 올린 애 누구야? 어떤 녀석이야 이거? 잡았다 이 녀석. JJ 영화가 또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바로 올렸나 본데, 와, 한번 봅시다. 뭐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길래 볼게요. 응, 경호다. 야, 이씨. 그래, 너 내가 형이 구독해줄게. 웃긴 친구일세, 사랑해. 참, 나 귀여운 친구일세 이거. 자, 찾아볼게요 계속. 자, JJ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젠맹이들 지금 많이 모여요. 자, 이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젤리 팝핑보바 먹는 색종이를 먹어보았어요. 도외목 1편. 이야, 나름대로 자기가 다 도외목을 또 했네. 짜잔. 안녕. 여러분 죄송한데 화면 이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볼 테니까. 전지충이 TV의 전지충이입니다. 아, 전지충 친구 안녕하세요. 도외목을 할 거예요. 도외목을 할 거예요? 도외목은 내 건데요? 오늘 먹을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포유젤리, 먹는 색종이 크나버, 팥빙보바. 잘한다! 이거는 딸기 맛을 설명해줬죠? 문만 닫고 올게요. 포유젤리 먹을 음식은 바로 포유젤리입니다. 포유젤리 먹을 거예요? 아이, 귀여워요 여러분. 엄청 귀여워요. JJ 형아가 하는 거를 나름대로 따라했어요. 왜냐면은 음식을 소개할 때 무슨 탄산수, 무슨 탄산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포인트를 잘 집었어. 우리 친구가 JJ 형아 도해먹을 얼마나 재밌게 봐줬으면 이렇게 또 동영상까지 또 커버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렸을까. 아, 여러분 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귀엽게 해서 올렸는데 어린이 친구가 했다는 이유로 싫어요만 막 눌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가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귀여운데 까는데? 또 까야 돼. 뭔가 진행하는 톤이 JJ 영화랑 비슷해. 야, 이 억텐까지 JJ 영화를한테 배웠네 이거를.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와, 이 리뷰까지 꼼꼼하게 해주네. 방부제 먹으면 안 된다고. 아유, 잘한다는데. 손으로 만질 때 느낌은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포장물은 아닌데 익스크림 같아요. 하나, 둘, 셋. 어? 왜 안 되지? 아, 이거 JJ 형아도 쿄젤리 안 터진 척 한 건 했었는데 이 친구가 잘 캐치했네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이 나는데 젤라틴 맛이 거의 안 나고.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젤라틴이 무슨 맛이 나는지까지 벌써 알고 있니? 형도 맛 표현에 젤라틴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와, 우리 친구는 나중에 커서 정말 JJ 형아 같은 사람이 되겠다. 참, 대성 부른 떡잎. 우리 친구가 JJ 형아 콘텐츠를 진짜 열심히 연구하면서 본 게 느껴지는 게, 중간중간 리액션들, 먹기 전에 촉감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먹으면서 식감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맛을 또 얘기를 합니다. 야, JJ 형아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이 패턴을 정확히 읽었어 지금. 자, 우리 JJ 형아가 참전했어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새로 고침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눌러주셨나? 좋아요가 더 많아. 그렇지!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언제 시간 되면 어머님께서 이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랑 같이 뭔가 합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JJ 영화가 재밌게 같이 한번 해줄게요. 우리 친구 너무 귀엽네요. 자 그리고 우리 JJ 편집자님들, 우리 친구가 JJ랑 비슷한 액션을 취했다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편집 입혀주세요. 우리 친구가 그러면은 정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먹을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핫핑 모발 리치맛, 먹는 색종이 크나버, 호유젤리.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야 도해먹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서윤아 도해먹 볼게요. JJ님 구독해주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간절. 야 이씨 그런다고 내가 구독을 해줄 것 같아 임마? 어? 알아 임마. 자 도해먹 목욕을 특집. 이건 클릭 안 하겠습니다. 지가 벗고 있는 걸 수도 있어갖고. 자 우리 시연이 친구가 도해먹이라고 제재 화이팅 이렇게 올렸어. 설참. 뭐야 이거 숨소리밖에 안 들려. 다음 도해먹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해먹 1편 동심파괴. 자, 어린이 친구가 동심파괴를 했다고 올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자 볼게요. 저 이상한 TV의 동대문입니다.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TV의 동대문입니다. 이상한입니다. 요 구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핫뿌리에 까놈이 진진자라 찐자입니다. 파우 요 구도인데 지금 너네. 네 오늘도 커피자 먹방입니다. 우리는 푸드파이터 영상이니까 두 개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씩 먹어봐요. 저는 콜라 주세요. 근데 도해먹이래요. 이게 무슨 도해먹이야. 형이 언제 도해먹에서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저기 얼굴 좀 보이게 하세요. 얼굴 좀 보이게 하세요. 친구가 카메라 구도를 잡을 줄을 안 해. 고구마 먼저 먹어야지. 왜? 이게 햄인데? 햄이네 스팸. 아니네 또 빵이에요. 햄 맛있다. 야 음식은 보여주고 먹어야지 친구야. 우리 상원이는 먹는 거니 지금? 잘해요. 요즘에 그 트렌드 따라하는 건가? 그 먹방 왜 입만 나오게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친구가 똑똑해갖고 시대가 바뀌었다. 나는 여기만 보여줄 거다. 내가 뭘 먹는지는 니들이 알아서 맞춰라. 요런 건가? 그냥 이 친구들은 이 JJ 형아 따라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야. 아유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형아가 구독 눌러줄게요. 뿅. 잼민이들아 도해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썸네일이 강해서 한번 형이 클릭해줄게. JJ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유튜버 오징선이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도해먹 관련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지구젤리 먹방 이런 게 있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눈알젤리 먹방 우주젤리 먹방 여기 있다. 아하 제목 봐요 여러분. 지구젤리 눈알젤리 쿄젤리 도해먹과 비슷함. 이거 한번 클릭해볼게요. 오호 인트로. 안녕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난지 영호선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스팸을 켜느냐. 지구젤리 눈알젤리 풀무늬 먹방입니다. 텐션이 JJ 형아랑 가장 비슷해서 여태까지 본 친구들 중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장. 아 근데 우리 친구는 잘한다. 근데 좋아요 일단 눌러줄게요. 지구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친구는 꿈나무다. 꿈나무다. 인정한다. 나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대로만 계속 종종 유튜브 편집해서 올려보세요. 우리 친구는 나중에 진짜 큰 유튜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징선 친구 뭐 구독할게요. 그 형아가. 자 우리 다른 친구들 볼게요. 다른 친구들 도해먹 다시 검색해서. 자 야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얘들아 도해먹이 지금 몇 개야 지금. 야 너네들 이렇게 올리면 잘못하면 형 거 노출이 안 돼요. 영상 조회수 안 나와. 야 얘들아 빨리 내려. 자 도해먹 1편 조회수 잘 나왔어. 428회. 안녕하세요 저는 TV 비섭의 비섭이고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그렇다. 어린이 친구들이 만드는 컨텐츠는 싫어요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막 풀로 막 계속 남겨가지고 이거를 커뮤니티로 아예 유튜브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뭔데? 바로 도대체 이런 걸 왜 먹을까? 그러니까 도 왜 먹이.
그게 새로운 콘텐츠라고?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너무 귀여워요. 자, 계속하세요. 네, 도해보기라는 콘텐츠는 JJ님도 한번 해봤는데 저도 한번. 형은 45번 했어요? 네, 우리 도해보기에 먹을 음식은요, 착한이 콜라볼 네모 스낵.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치즈라고 할게요. 아, 그래도 음식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찝어서 보여주는 것까지 인정. 근데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죠?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장소가 좀 바뀌었어? 언제 딴 데서 또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업로드한다. 1주 전, 6일 전, 2일 전 ASMR도 하고. 자, 도해보 2탄도 있어 얘? 자, 2탄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밝아졌어. 1편보다 훨씬 밝아졌어. 오늘은 도해보 2탄이 준비했습니다. 도해보 식탐 포유 젤리.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식감부터 얘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뭔가를 먹고 나서 식감부터 얘기를 해. 일단 식감 자체는 식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곤약질이 딱 그 식감입니다. 그 다음에 맛을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맛은 두 번째? 아니! 벌써 두 번째 걸로 넘어가면 안 되지. 친구야, 맛은 곤약 젤리가 끝? 자, 근데 우리 친구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친구 또 좋아요 또 형이 누르고 형이 구독해줄게. 자, 다음 도해먹 형주TV. 자, 확 볼게요. 와. 너드로프젤리를 먹고 있어요? 와, 목에다가 걸어서 또 패시하게 또 보여주고. 아, 우리 친구가 도해먹을 많이 봤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너드로프젤리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요. JJ 영화가 막 먹는 것 같아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런 거를 따라서 배웠어요.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 콘텐츠인 만큼 앞으로 먹는 걸로 장난은 조금 덜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우리 귀여운 친구들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도해먹 리액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도해먹 잡밥 아저씨의 호불호 X같은 소리라고 하는. 야, 그만해! 저는 도해먹 목욕물을 먹... 목욕물 먹은 걸 도해먹 했어? 채팅창이 거의 자신의 채널 홍보글이나 떼쓰는 글입니다. 도해먹 봐주세요. 이걸로 채널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볼게. 안녕하세요, JJ님 그리고 시청자분들. 지금 JJ님이 컨텐츠 진행하시는 건 좋지만 채팅창이 거의 자신의 채널 홍보글이나 떼쓰는 글입니다. 야, 채팅창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고 있네. 여기에 뭐 아름다운 음악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할 배경이 없어서 배경이 이런 거는 양해를 해달라고 하고 채팅창에 매니저님 주시거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매니저들 있어요. 감사합니다. 끝이야? 야, 그럴 거면 채팅창에다 쓰지 왜 영상을 올려봐. 그만 올려! 지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사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JJ 영화 거 재밌게 봐가지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너무 즐겁고 너무 귀엽고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열심히 더 재밌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게. 와, 얘들아, 도해먹 그만 올려 이제. 그만 올려. 형이 안 볼 거야 이제. 도해먹 리액션은 여기서 끝. 네.